자, 문제 1, DB 구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을 완성해야 되는 문제이죠. 자, 첫 번째, 여기 이것을 삭제를 우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모드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주면 되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생년월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자, 지시사항에 있는 대로 그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그것의 형식은 이런 형태로 바꾸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 주도록 하고요. 역시 두 번째 문제도 예를 열어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필요한 것들 추가를 하고요. 업데이트 해주고,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원과 회사 테이블의 관계를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해두고, 자, 요두 개, 요렇게 관계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회사 검색 폼을, 수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레코드 원본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레코드 원본이죠. 이번에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자, 이런 형태로 지정을 탭 순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폼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자,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인수를 표현을 해주고 각 인수 속에 정확한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에 적어주면 되죠.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자, 사원 검색 폼에 txt 4번 저장이 되었나요? 뭐야, 이 컨트롤 원본이 왜 저장이 안 되었네요. 다시, 예. 귀찮지만, 뭐가 잘못이 되었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자,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도메인 직계 함수에서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하다. 여기서 4번. 필드.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요. 네. 뭐가 잘못됐나? 네. 잘못된 것 없이 이제 잘된것 같죠? 그래서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을 해줘야 작업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항상 저장을 해줘야 된다. 변경한 내용을 저장해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 이것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매크로를 만들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 눌러주고요. 폼이 열린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도 따져서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뭐 경로를 다 알고 있으면 직접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줘도 되겠죠. 예. 자, 따로 이름을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아, 이게 또 저장이 안된것 같네. A. 이렇게 다시 지정해 주고요. 예. 그죠? 다시 예를 넣어서 완전히 완벽하게 저장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회사별 사원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놓고 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 제목을 설정을 해라. 자, 여기 보고서 머리글 부분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이 레이블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그냥 귀찮을 때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얘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건 일련 번호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약간의 팁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지시 사항들을 다 이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를 기준으로, 자,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를 해서, 여기, 컨트롤 원본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에 컨트롤 원본을 하나 더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고요. 이거의 컨트롤 원본은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의 이름은 이런 형태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입력될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생성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옆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 생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지워버리고.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를 해서 작업을 역시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기존의 필드와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합쳐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걸 작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자,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MD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인수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죠. 이번에 처리 기능 구현. 자,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에 가서 필요한 테이블. 여기에서는 사원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해서 순서대로 정확하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left 함수를 이용하고요. 필드에. 자, 얘는 나타나면 되지 않고, 나타나면 안 되고, 매개 변수 쿼리로 동작하도록만
만들어 주면 되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것과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얘는 개수로 만들면서 크로스 탭에서 값 요소가 될 것이고, 얘는 열 머리글 요소, 얘는 행 머리글 요소,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할 것입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대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지상이 있는 대로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로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경로도 지정해주고, 지시사항대로 다 이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서 풀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